4월 23일 진해에서 출발하여 안골포 해전지와 목포 해전지를 답사 후 중열사와 세병관이 있는 통영에 도착함. 1592년 7월 10일 경상남도 진해 안골포 해전에서 이순신 함대는 56척으로 외선 42척을 모두 격침시킴. 이 해전에서 공은 군사를 다스리고 군대를 정비하여 창을 베개로 삼아 사변을 기다리라 하심. 1592년 5월 7일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항 옥포해전에서 이순신 함대는 외선 26척을 격침시키고 외병 4,080명을 수장시킴. 이 해전은 임진왜란 시 조선군은 물론 조선수군 최초로 승리한 전투임. 이 전투에 앞서 공은 병사들에게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, 침착하게 태산처럼 무거이 행동하라 하심.